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 집단은 38선 일대에 미리 집결시켜 놓은 20만 대군과 소재 탱크를 앞세우고 불법 남침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은 빈약한 무기로 대항할 길이 없어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급보에 답한 유엔은 긴급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 전투 중지를 결의하고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 집단이 이에 불응하자 유엔은 사상 처음으로 군사 제재를 가할 것을 결의, 군대를 급파했습니다. 6.25는 북한 공산 집단이 미리 계획한 각본에 의해서 도발한 것이었으니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아 군대를 길러 남침의 기반을 구축해 놓았고 급기야는 6월 13일까지 비밀리에 병력을 38선 지역으로 이동 집결시켰던 것입니다. 갑자기 당하는 환란에 수도 서울의 거리는 삽시간에 수라장이 됐고 정부와 국회는 대전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남침 3일 만에 서울은 공산군의 팔에 짓밟히고 말았으니 우세한 장비를 앞세운 공산군은 계속 남으로 침공을 가해왔습니다. 남으로 내려가는 피난민들. 피로와 허기에 지쳐도 오직 자유대한의 품을 따라가야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유엔군 총사령부를 동경에 설치하고 사령관의 메가더 원수를 임명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참전 16개국 군대가 속속 부산에 상륙, 한국에 대한 무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전으로 옮겼던 정부는 전세에 따라 7월 16일 다시 대구로 옮겼으며 피난민들도 남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유엔 공군기들은 적의 남침을 지연시키기 위해 적 점령지구의 보급기지를 강타했습니다. 공산군에 짓밟힌 서울. 미처 피난가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은 강제노동에 끌려 혹사당했고 애국시민들은 소위 인민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감금, 납치, 학살됐으며 특히 군병 가족들은 집단으로 살해됐습니다. 적은 남침 후 많은 병력을 잃게 되자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 소위 의용군이란 이름 아래 전선으로 내몰았습니다. 전세는 기울어
경부의 포항이 잠시 적수중에 들어갔으며 북으로는 우해관, 서부는 낙동강으로 전선이 압축돼 있습니다. 적은 8월 말까지 부산을 점령하라는 김일성의 무모한 명령에 따라 낙동강을 건너 최후 발악적인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이 장면은 공산군의 인해 전술. 당시 낙동강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군의 치밀한 반격전으로 영남의 교두보를 지키는 최후 방어선은 지켜졌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원스가 기함의 탑승 직접 지휘했습니다. 인천 상륙에 성공한 아군은 계속 서울로 향했고 낙동강 전선의 아군도 반격을 개시 북으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아군은 한강을 건너 서울로 진격.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으며 이날 정오 중앙청에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여기는 당시 남대문 거리의 모습.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동부 전선을 맡은 국군 3사단과 수도사단은 10월 10일 원산에 진주. 한편 서부로 진격한 유엔군과 국군 1사단은 평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10월 19일 국군은 대동강을 건너 평양에 진주. 한편 10월 20일에는 미 10일 공정단이 평안남도 숙천과 순천 지방에 나가 적을 강타했으며 유엔군은 계속 북진을 감행, 서부는 선천, 중부는 압록강에 이르렀고 동부는 청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중공은 한만 국경에 60만의 대군을 집결, 압록강을 건너 불법 침공을 가해왔습니다. 마침 밀어닥치는 추위와 중공군 대군을 맞아 아군은 부득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북한 동포들도 자유를 찾아 남하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대동강 철교를 넘어오는 장면. 강에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1951년 1월 4일 우리 정부는 작전상 부산으로 철수했습니다. 이것이 괴로웠던 일사후퇴. 지난 여름 미처 피난을 못가 공산 학정에 시달린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남아했습니다. 허기와 추위에 지쳐 쓰러진 시체, 길가에 버려진 젖먹이, 못 본 채 지나쳐야만 했던 그 심정. 1951년 1월 15일 북위 37도선에 방어선을 구축했던 아군은 드디어 반격을 개시. 아군은 메가더 원수 지휘 아래 3월 14일 서울을 재탈환했습니다. 서울을 탈환한 아군은 적을 추적 북진을 거듭했습니다. 아군의 우세한 화력 앞에 대항할 길 없는 적은 정전안을 제의했고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정전 예비회담을 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백선엽 장군, 유엔군 대표는 미 해병 조이 중장이었고 적 대표는 남일. 그러나 회담은 발언만 거듭했을 뿐 적은 전선을 더욱 굳히는 한편 막대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회담과는 별도로 근 2년 동안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간에 많은 피해만 내고 우리 민족의 수권인 남북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됐고 3년 1개월에 걸친 6.25 전란의 보성은 멈췄습니다. 전쟁은 멈췄습니다.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삼킨 채, 그리고 남북 분단이란 혈의 비온을 남긴 채 전쟁은 멈췄습니다.